먼저 간다. 잘 따라와. 고생했어. 고생했다. 그동안 수고했고 애썼다. 안녕하세요. 저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 1학기 재학 중인 전미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1학년 조윤진입니다. 대구에 사는 열정 넘치는 청년 김상직입니다. 저는 약간 항상 남을 생각하고 배려심 있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활발한 거 되게 좋아하고요. 운동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는, 좀 평범한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저는 평범하고 남들처럼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미정이라는 사람을 떠올렸을 때, 아, 그 사람 좀 별로였어 라고 남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서요. 좀 좋은 모습으로 남고는 싶습니다. 맞다, 그런 사람이 있었네 하고 그냥 조금이라도 기억되면 좋을 것 같아요.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그렇게 남고 싶어요. 제일 해보고 싶었던 거를 딱 잃었던 딱그 순간이 기억되면 좋겠는데,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순간이라서. 부모님이랑 오빠랑 이제 족발을 먹었어요. 족발에 맥주 한잔하면서 이제 부모님이랑 얘기하면서 오빠랑도 얘기하고 가족끼리 오붓하게 있었는데 그때 기억을 남기고 싶어요. 대입을 준비하면서 조금 힘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합격 소식을 듣고 이제 어머니랑 이제 할머니 가족들에게 이제 말을 했었거든요. 그때가 어쩌면 제 지금까지 짧은 인생 중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행복했던 딱그 장면 하나를 이제 가지고 싶어요. 솔직하게 아직 많이 남았다 생각해요. 저는 사실 30살까지가 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건 굉장히 예전부터 생각을 해왔고, 나의 30 이후의 삶은 잘 상상이 안 가는 그런 편이라서. 이제 5분의 1 정도 간것 같아요. 제 묘비명은 전미정입니다. 아름답고 곧게 살다 갑니다. 왔다 간다, 또 올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행복했다. 알아주길 바람과 동시에 영원히 묻혔으면 했던 짧은 글을 남깁니다. 6살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눈이 일찍 떠졌습니다. 주방 불빛이 밝았습니다. 눈을 부비며 조심스럽게 연 그곳엔 소주 한 병과 마늘 대여섯 알을 앞에 두고 앉아있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옆에 앉히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너는 엄마의 아픈 손가락이야. 어머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참 힘들었습니다. 자살 방지 서약서의 서명을 핑계로 조금 더 살고 살았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소주 한 병과 마늘을 눈앞에 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늘은 한 입도 되지 않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눈이 참 메었습니다. 눈곱도 안뗀 6살 딸을 앞에 둔 어머니는 그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힘이 되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누릴 것 다 누리고 가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태어난 김에 살았다. 내던져진 삶이었다. 뭐 한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았다. 나한테 미움 산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고 내가 미움을 준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근데 지나가서 보면은 전부 내가 했던 행동들은 내가 한 최선들이었다. 내가 할 수밖에 없던 행동들, 예, 그 당시의 나로서는 납득이 가는 행동들이었다. 후회는 없다. 단지 아쉬울 뿐이다. 한 번 더 태어나고 싶기도 하다. 인간으로서 그러나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다. 환경이 나은 삶이건 더 못한 삶이건 더 의미가 있는 삶이면 좋겠다. 예. 이번 삶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잘 놀다 갑니다. 유서. 우선 나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덕분에 내가 있었고 엄마 아빠 덕분에 사랑받고 사랑할 줄 알았으며 엄마 아빠 덕분에 행복할 수 있었어요. 엄마, 조윤진의 엄마로서 인생을 사느라 수고했어요. 내가 떠나면 꼭 김경욱으로서의 인생을 살길 바라요. 아빠, 아빠의 원동력이 나라는 걸 알았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또 아낌없는 표현을 해주어서 고마웠어요. 특별히 아빠는 바랄 게 없어요.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그리고 오빠, 난 오빠가 나의 오빠라는 게 참 자랑스러워. 다른 누군가와 오빠를 바꿔준다 해도 난 안 바꿀래. 그만큼 오빠가 좋아. 다만 한 가지 미안한 점이 있다면 훗날에 부모님을 같이 보필해야 하는데 내가 먼저 떠나기에 그렇게 할 수가 없네. 동생으로서 부탁 좀 할게. 미안해. 그리고 내 친구들아, 너희들과 나눈 대화가 가장 즐겁고 행복했다. 또 나와 예쁜 추억 만들어줘서 고마워. 다음 생에도 친구로 만나자. 고맙고 미안하고 잘 살다 가. 먼저 간다. 잘 따라와.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네,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엄마. 나 사랑해? 응. 나도.